네, 이곳은 슈가 마리나 너티칼 까타비치 리조트입니다. 슈가 마리나 너티칼 리조트는 푸켓과 크라비의 7개 호텔을 갖고 있는 슈가 마리나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호텔은 비록 3사성급이 주류지만은 룸만큼은 5성급이 부럽지 않은 디자인 감각이 매우 좋은 룸을 갖고 있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자, 슈가 마리나 너티칼 리조트는 객실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시설도 규모가 크지 않죠. 자, 그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 그렇게 크지 않고요. 피트니스 클럽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자, 입구에는 로비 옆에 메인 레스토랑 겸 조식당인 피겨가 있습니다. 자, 슈가 마리나 너티칼 리조트는 까타비치 지역에서 까타타니 리조트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져 있는 곳에 위치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에서 약 100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미니 마트가 있습니다. 꽤큰 규모의 미니 마트고요. 마사지 샵도 있죠. 약국, 로컬 레스토랑, 그리고 약 200m 지점에 까따마마 로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까따마마는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해산물 레스토랑 겸 태국 요리 레스토랑이죠.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에서 까따비치를 갈 때는 까따마마 레스토랑으로 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이용하면 해변까지 대략 300m입니다.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에서 약 500m 정도 가면은 비욘드 까따 리조트가 나옵니다. 까따비치의 핵심 상권이죠. 자, 가다 보면 왼쪽에는 보트하우스가 있죠. 보트하우스는 스테이크 레스토랑 겸 와인 레스토랑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제 저는 슈가 마리나 너티컬 리조트 입구와 로비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는 약간 경사진 도로에 위치합니다. 까따비치 즐기기에는 뭐 나름 괜찮은 위치입니다. 까따비치 즐기기에도 뭐 무난하고요. 또는 지금 약간 경사져 있는데요. 쭉 가면은 까따노이 비치가 나옵니다. 약 1km 지점에 까따노이 비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변은 까따노이 해변이 좀더 물이 맑고요. 조용하죠. 근데 까따비치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 입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와 로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는 위에 등대 모양이 인상적입니다. 자, 주차장은 작습니다. 객실 수가 많지 않은 호텔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이와 같이 작습니다. 자, 주차장을 지나면 수영장이 나옵니다. 자, 이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는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지금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 우측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위치하고요. 작은 규모의 피트니스 클럽이 위치합니다.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는 약간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요. 자, 위에 룸들이 보이고 있죠. 로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 로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슈가마리나 너티컬 리조트 로비의 모습이고요. 앞에 프론트 데스크가 있습니다. 객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 데스크가 작죠. 로비도 작습니다. 자, 앞에 공항 픽업 차량들이 오면은 또는 투어 픽업 차량들이 오면 여기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운전사가 이름을 호명하면 따라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공항 픽업과 투어 픽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좌측은 메인 레스토랑 겸 조식당입니다. 피겨죠. 자, 이곳에서 식사 가능하고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도 나름 메리트가 있습니다. 슈가바니라 노티칼 리조트는 4성급 리조트입니다. 자, 룸만 보면은 뭐 4성급 이상이고요. 네, 객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대 시설은 규모가 작습니다. 작으면서도 뭔가 품격이 있는 호텔이 바로 슈가마리나 너티칼 리조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구와 로비를 보여드렸습니다.